영화 명대사 감상.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 나의 붉은 고래. 삶은 험난한 여정이다. 수없이 윤회를 거쳐야 삶이란 여정에 오를 수 있다. 이 소중한 인생은 순식간에 끝나버리니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? 사랑을 하고 도전을 하고 꿈도 꾸는 것이다. 그래, 용기를 내야 한다.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답을 못 찾는 질문도 많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. 하늘이 우리에게 삶을 준 것은 우리 보고 기적을 만들라는 뜻이다. 人生是一段旅程。 我们经历了几次轮回，才换来了这个旅程。而这个旅程很短，因此不妨大胆一些，不妨大胆一些去爱一个人，去攀一座山，去追一个梦。有很多事我都不明白，但我相信一件事：上天让我们来到这个世上，就是为了让我们创造奇迹。 절대 가둘 수 없는 물고기가 있다. 바로 하늘에 살기 때문이다. 有的鱼是永远都关不住的，因为它们属于天空。 생김새를 기억한다.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. 눈빛도 기억한다. 그리고 이마의 상처도. 我记得他的样子，我不知道他的名字。我记得他的眼神，还有他额头上的疤。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서 온 거대한 물고기다. 인간은 태어나면 바다 끝에서부터 헤엄치기 시작한다. 인간의 삶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.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. 반대편 바다의 끝에 도착해 각자의 세상으로 헤엄쳐 간다. 所有活着的人类都是海里一条巨大的鱼。出生的时候，他们从海的此岸出发，他们的生命就像横越大海，有时相遇，有时分开。 死的时候，他们便到了岸，各去各的世界。 너는 먹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. 제멋대로일 때, 화났을 때, 상심할 때, 난감해할 때도 모두 예뻐. 我喜欢看你吃东西的样子，你任性的样子，生气的样子，伤心的时候，最尴尬的时候。 都很好看.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야. 在世上我最怕的就是让我爱的人受苦。